Times. 네, 아재 시리즈입니다. 네, 말 중의 왕은 마랑이고 이 아이바네즈의 진짜는 노벨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말 중의 왕이 마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뭐 적토마 이게 예약에 나와야 되는데 이 마랑 그 마랑 채널 몰라요? 알아요. 운동 유튜버 아는데 말 중의 왕이에요 그 사람이? 네, 말 중의 왕이더라 이거 몰라요? 아 몰라요. 아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하여튼 뭐 말 중의 왕이 마랑이 그러면 뭐 의자 왕은 의자 중의 왕인 거야? 의자의 왕에서 체어킹인 거야? 소중의 왕은 소왕이죠. 네, 소왕. 네, 소왕. 아, 예.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약간 이상한 말이죠. 굉장하네요. 네. 네. 아이바네즈의 왕은 노벨존이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시간이 지나면 얘 회로가 좀 바뀌나 봐요. 약간 이게 맛이 가. 두 시간 정도 지나면 그러면 이게 그 뭐가 탁 끊어지는 논리 회로가 끊겨요 중간에 연결이 안 돼 그냥 넘어가 말 중에 왕은 마랑이라고 말하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여러분 뭐 월요일 날 지금 이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한 제가 한 1년 반 정도부터 월요병이 없어졌어요 아 월요일을 자꾸 기다려 아 최강 야구 때문에 아 그렇군요 맞아 선생님이 최강 야구 너무 재밌다고 저도 요새 최강 야구 진짜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엄청 재밌지 않습니까? 저 진짜 최강 야구를 보면서 그 안 그래도 요즘 아저씨들이 특히 40대 50대 60대 아저씨들이 최강 야구에 꽂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은퇴 선수들이 그거 있잖아요 내가 눈도 마음도 다 돼 다 되는데 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 팀과 싸우는 게 아니고 세월과 내 자신과 싸우는 아, 거기에서 그래요? 이 나이대를 살아가는 남자들의 공감대를 엄청나게 아, 형성을 하고 자극을 하는 눈물바다가 나는 약간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울컥한 부분들이 되게 아, 많아요 그래요? 40대 중반의 아저씨들이 그거 고등학생들이 이기겠다고 막 슬라이딩하고 주말에 연습하고 투혼이구나 그 투혼. 투혼을 보면서 와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대단하다 막 이런 역시 프로는 또 프로구나 또 그렇게 또 엄청 잘해 또 막 이런 걸 보면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진짜 아. 드라마를 뭐 각본을 써놓은 것도 아니라 마치 우리 기어타임즈처럼 그냥 술술술술 풀릴 때가 있고 막 연패할 때도 있고 맞아요 막 그럼 막 나도 좌절해 아, 두 시간을 봤는데 저 그럼 나도 아, 빡치고 막 다음 화에 또 막 이게 어렵고 올라오고 그 이제 올해서부터는 감독이 김성근 감독님 아 그래요? 예 원래는 와. 이승엽 감독이었는데 두산 감독님으로 가시면서 그래서, 김성근 감독님 오셨는데 김성근 감독이 제가 워낙 좋아하는 롤모델이고 하고 해서 보는데 한번 지니까 뭐 김성훈 감독님도 화가 나겠지만 이대호 선수가 이 빡이 도는 거야. 4연타석 홈런. 오, 저는 아니, 작살을 내 작살을. 저는 사실 그거를 저는 쫓아가는 중이었거든요. 네. 저는 약간 후발 주자여갖고 근데 웬만하면 내가 그 최강야구에 대한 스포를 안 보려고 진짜 최강야구라는 단어만 보이면 다 피했어요 인터넷에서 네. 한 번도 안 쳐보고 그랬는데 4연타석 홈런은 메인으로 이게 기사에 떠버리니까 정말 안 보고 싶었는데 이미 알고 있어 아직 거기까지 안 갔거든요 안 갔어요. 제가 지금 시즌2 한 12화 정도 보고 있어요 아, 이제 곧 볼 것 같은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저도 본방을 따라잡을 것 같은데 4연타석 홈런을 모르고 봤으면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 이미 알아 너무 기사가 많이 떠가지고 너무 많이 떴고 그러니까 8타점 싱글 홈런 투런 홈런 만 홈런 그래갖고 8타점을 쓸어 담는데 캐스터가 이걸 빌어요 콜드게임으로 안 끝났으면 좋겠는데 콜드게임으로 끝나면 이대호가 다음 타석에 못 있으니까 막 좀 점수 좀 내라 막 이러고 이게 정말 옛날 예능이긴 한데 네. 그 천하무적 야구단이라고도 천하무적 예전에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최강야구는 더 재밌겠네요. 은총 씨도 이제 아저씨가 됐잖아요. 네, 최강야구 그렇죠. 보면 울컥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아, 저는 일단 그 아직 한 시즌도 안 봤고 한 회도 안 봤어요. 저렇게 보시면 돼요. 작년 시즌 1 첫 회랑 그 다음 날 올해 시즌 1 첫 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어차피 안 이어지니까요. 네. 아, 그러네. 그리고 또 이승엽 감독님이 또 했다는 게 또 참 이승엽 좋아하네요. 감독도 거의 준 개그맨이에요. 아, 엄청 웃겨요. 네, 네.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선배님이니까. 고등학교 선배님이에요. 그죠. 저는 그냥 학교 다닐 때 맨날 봤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저희 학교 야구부 이제 경남고인가? 경북고. 경북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이제 야구부 있으니까는 이승엽
선수 왔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보고 뭐 재밌습니다. 그랬었죠. 거기 경북고도 나오고 경남고도 나오고 뭐 이제 그 상대 선수로 그럼 광주일고 이런 데 다 나오겠네요. 다 나올 거예요. 그 뭐 유명한 데 다 나와요. 천안 무길 나왔고 그리고 저기 충암 네 충암도 나왔었고 충암전이 재밌었고 뭐 유명한 학교들이 워낙 많이 나옵니다. 그 야구 강호들 아주 그죠. 많이 나와요. 그 충암 감독님이 지금 청소년 대표팀 감독님. 이번에 바뀌었나 보네요. 네, 원래 바뀌었어요. 저번에 청대 감독은 그 최재우 감독님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신 분인데 지금 뚱뚱이 청대한테 개박살 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네. 우리나라는 이제 정말 야구는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뭐 지금 물론 축구도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이제 국민들 마음에 자기 야구팀 하나씩 꼭 있고 그쵸. 자기가 어느 시즌 때 야구를 집중적으로 봤든 안 봤든 간에 이제 그 시즌에 또 좋아했던 선수들이 있고 추억들이 있는 거니까 국민 스포츠죠. 맞아, 이게 맞아.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뭐 아재니까 이제 아재의 감성을 담아서 최강야구 얘기를 했다면은 예. 우리나라에서 프로 스포츠로서 국책 사업으로 시작했던 게 야구잖아요. 야구.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들이 80년대 초반부터 어떻게 보면 홀릭될 수밖에 없었던 아이템이었는데 이 야구가 국민 스포츠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야구가 좀 빡치는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야구가 사람들이 왜 야구를 보면 화가 많냐면 야구 팬들이 유독 성격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야구의 그 스포츠 시스템적인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프리미어 리그를 보면은 시즌 1위 하는 팀은 전승 우승이라는 것도 가능하고 뭐 맨시티 진짜 잘할 때 뭐 거의 이제 우리가 그 라운드를 뛰면은 19게임씩 두 번을 돌리니까 38라운드까지 가잖아요. 그 중에 거의 뭐 35승 뭐 3패 1 뭐 이런 식으로도 우승을 하잖아요. 근데 야구는 제일 잘하는 팀 승률이 6할을 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번이고 한 번이긴 그러니까 계속 지는 거야. 계속 지는 거고 그리고 이게 1점을 내는 게 골을 넣으면 1점이 아니고 룰을 다 쌓아갖고 돌아들어와야 그렇지. 1점이니까 0.7, 0.8도 1점이 아니게 다시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0점. 패배와 실패와 좌절의 연속에 매회가 그러니까 그 빡침이 쌓일 수밖에 없는 승률 구조와 이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야구 팬들 화가 많은 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야구 잘못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왜 야구를 보면서 성격이 점점 안 좋아지는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받아들이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디 팀이십니까? LG죠? LG 팬이시고 전 기아입니다. 아, 기아세요? 전 기아예요. 솔직히 저기 우리 코리안 시리즈에서 LG랑 기아랑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LG는 그냥 1등으로 있고 기아가 다 이겨서 올라와서 기를 붙일 것 같아요. 네, 기아 요새 좋더라고요. 그럼 건우는? 한화야? 한화? 너는 왜 또 수산인데 왜 또 한화가 됐지? 최강 야구 팀도 한 70%가 다 롯데 출신인데 최 PD님 안 봐? 청룡 MBC 청룡 MBC 청룡이 LG인데 MBC 청룡 산미 슈퍼스타즈 뭐, 이런 네. 은총 씨는 뭐 저는 그냥 뭐 태어날 때부터 이제 뭐 삼성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네. 저는 연고지가 없거든요 강원도라. 그래서 강원도는 원래 그냥 지멋대로 좋아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아. 네 그래서 기아. 근데 해태를 좋아했어가지고. 자 오늘 뭐 야구 얘기 그만하고 야구 방송 됐어 갑자기. 그러니까. 네. 야구 얘기를 거의 한 10분 한 것 같은데. 최강 야구 얘기를 너무 오래 했네. 네. 자 오늘 어쨌든 아저씨의 스포츠 야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재가 뒷전이 됐어요. 네. 아재 2407 F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9만 9천 원인데요. 이 모델명을 저희가 예전에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에 아재가 이제 모델 시리즈 아재잖아 AZ. 그 다음에 22, 24가 붙는 게 프레스입니다. 앞에 2 어쩌고 시작하면은 22프레, 2 4로 시작하면 24프레. 24. 네, 24프레시죠. 그 다음에 뒤에 0이 들어가면 네 자리가 되잖아요. 네. 2, 0 뭐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네 자리가 되면 이거는 프레스티지가 됩니다. 아. 그래서 아재 메이드 인 재팬이 들어가는 거고 2, 네. 2 다음에 바로 0 없이 숫자가 나오면 세 자리죠. 이건 프리미엄 인도네시아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숫자는 2가 들어가면은 험버커 2개 험험이에요. 3이 들어가면 싱글 3개입니다. 싱싱싱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 있었습니다. 4가 들어가면 싱글 2개의 브릿지 험버커가 들어가기 때문에 험싱싱이 되는 거죠. 네, 그게 4예요. 그 다음에 6은 험싱싱의 브릿지에 커버가 있거나 뭐 핏가드가 없거나 약간 험싱싱인데 특수 스펙인 경우에 6이 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붙은 7은 험싱엄입니다. 네. 험싱엄. 그래서 이게 험싱엄 노벨존 구성이 RG에는 정말 많은데
이 아재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아재는 대부분 다 험험 아니면 험싱싱이었습니다. 네, 싱싱험. 네. 그래서 이제 험험인 경우에는 다이나믹스 10이 되고 험싱싱의 경우 다이나믹스 9이 붙게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재와 RG의 이제 그 중간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건 와, 이거 다이나믹스가 없네. 네, 23년 아재 프레스티지 뉴 라인업으로 네. 다이나믹스가 없는 그냥 5단짜리 너무 전통의 좋아. 노벨존. 그죠? 너무 좋아. 그래서 아재인 피지컬에 RG 사운드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39만원이고요. 339만 9천원.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전장 98cm, 무게는 3.43kg, 두께는 43mm, 12 프레디 뜰로 76mm입니다. 플레임드 메이플 탑 4mm로 두툼하게 올라가 있고요. 베이스 우드 바디에 아재 오버 C쉐입 에스테크 우드 로스티드 메이플 렉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고도의 MGT 락킹 머신, 그리고 너트는 네, 본넛이고요. 스트링은 다다리오 스트링 EXL110의 010 게이지로 네, 올라가 있습니다. 42mm, 맞네, 42mm 너트고요. 에스테크 우드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네. 아발론 닷 인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24 점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프레스티지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넥 픽업에서부터 에어노튼, 트루벨벳, 톤존 해서 노벨존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 여러분들이 아시는 셀렉팅 그대로입니다. 브릿지 고도의 T1502S 브릿지 올라가 있어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뭐 좋겠죠? 좋겠죠 뭐. 네. 기름이 출출 떨어지겠죠. 예. 밸런스 좋고 좋잖아요. 좋은데 너무 아는 소리야. 질릴라 그래. 좋아 그냥 좋아 좋아 그냥 좋아요. 너무 잘하는 소리지만 역시 좋다. 이 완전 크린 톤 말고 이렇게 허스키 톤도 좋은데요. 네. 그죠? 아는 맛이 무섭다는 게 이런 거죠. 네. 펜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섭죠. 어떻게 진심으로 쳐? 야, 아는 맛이 무서워. 이게 아는 맛이 무섭죠. 이게 그냥 노벨존이 저는 그 제일 좋네요. 베스트야, 베스트. 그 뭐 물론 뭐 피시맨 픽업도 있었고 했지만, 야 이거 어떨까 이거? 좋겠죠. 이게 야 멋있다. 그 JCM800이 정말 좋은 앰프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이게 기타가 800을 좀 감당을 못하면 아 이거 뭐 쓰나 말아요. 네, 그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800에 묻혔을 때 좋은 게인들이 나오는 기타들이 있잖아요. 되게 드물죠. 네, 네. 그래서 역시나 이 노벨존 사운드 그리고 이 아재의 뭐 설계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앰프를 써도 잘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 좀 들어요. 그러네요. 괜히 우리가 맨날 험싱업의 최고 조합의 하나로 이야기를 하는 네. 게 아니에요. 진짜 좋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RG와 아재의 어떤 그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피지컬적인 차이가 좀 있는데 RG는 기본적으로 너트 너비가 대부분 43으로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아재 같은 경우에는 42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좁은 느낌. 그리고 넥이 그 RG는 이제 그 슈퍼 위자드 넥에서 5 피스 메이플 레인지 이런 것들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벌 C쉐입 넥 에스테크 우드. 그래서 조금 더 RG가 슈퍼 스트렛에 조금 가깝고 이 아재 쪽이 조금 더 스트렛에 가까운 네, 느낌이에요. 그죠, 그죠, 조금 빈티지. 덜 락킹한 느낌. 네. 그리고 그 지판공률 반지름도 그 RG 같은 경우에 430mm로 더 빤빤하고 네. D쉐입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속주형의 플레이에 좀 더 용이하고 이쪽은 지판공률도 305mm라 조금 더 둥글고 뒤쪽도 C쉐입 넥이다 보니까 약간 손맛이 일반적인 빈티지 스트레스에 조금 더 가까운 네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브릿지가 그 아재 RG 쪽은 로프로나 뭐 예, 엣지제로 그, 이런 것들 좀 화려한 것들 화려하고 기능적인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이 아재 같은 경우에 고도가 많이 사용이 돼요. 고도 T170, 170, 150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느낌에서 조금 더 슈퍼 스트렛 쪽 조금 더 메탈 락킹 쪽이 RG라면은 아재는 그거보다 좀 더 범용성이 있는 팝적 빈티지 쪽으로 조금 더 가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노벨존 세트는 대부분 RG에만 들어가 있고 맞아요. 여기 아재에는 적용이 잘 안 됐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RG의 사운드와 아재 피지컬이 만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 조합이 제일 좋네요. 그 그리고 예전에 아재 보면 덩컨도 좀 많이 썼던 네네, 기억이 네네, 있고 덩컨 근데, 있죠. 아 근데 알바네즈는 그냥 노벨존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노벨존이 최고다 역시. 기름지고 깨끗하고 잘 뻗고 구간이 뭐, 명관입니다. 네, 범용성도 네, 확보가 되고. 그러니까요. 좋아요. 자 그럼 은총 씨 멋진 연주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눌게요. 뿅.
평 잘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나는 제로 콜라를 안 먹는다. 오리지널만 먹습니다. 오리지널만 먹는다. 노벨존 아니고 노벨존이 뭐 오리지널이다. 뭐 하나 말짱꽝. 저도 제로 콜라 안 먹어요. 왜 안 먹어? 맛없잖아요. 아니 뭐 어차피 뭐 몸에 나쁘려고 먹는 건데. 몸에 나쁘려고 먹나요? 뭐 거기서 뭐 제로를 챙겨. 제로를 챙겨. 콜라를 안 먹. 난 제로 먹는데 이 사람들 왜 이래? 아 그리고 제로 콜라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설탕이 콱콱 들어갔어요.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노벨존 세이브존. 노벨존 세이브존. 세이브존.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알제와 아재가 만났다라는 의미에서 알제. 알제. 이 기타 좋은 거 알제. 알제. 네이티브의 문장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막 좋은 거 알제. 이거 뭐 좋은 거 알제. 아 좋습니다. 알제 드리겠습니다. 알제. 네, 스코어를 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3,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82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4,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은 84.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은 84. 83.33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아재들도 보면은 다 높죠, 점수가. 다 높은데 83까지는 잘 안 가고 지금 최근에 보면 아재 4위 P1이 81.33 그리고 203N 같은 경우에는 80 그리고 제일 높게 나왔던 게 이제 204N이 84.33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는 뭐 가성비, 편의성,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시무시하게 나왔었고요. 네, 지금은 83.33으로 아재 중에서도 거의 최고 득점 수준에 준하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노벨존의 좀 힘이 크잖아요. 네, 노벨존의 힘이 좀 컸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RG와 아재의 장점의 교집합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게 상당히 아무래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아재 RG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팬더 USA 리미티드 에디션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험쇼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뭐 저 친구도 뭐 워낙에 이제 쓰임새가 많은 기타다 보니까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그럼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타임스.